방구방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방구방입니다. 매일 아침 7시에는 방구방과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고 여러분의 골프를 팍 잠을 깨워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사실은 7시에 방구방을 보고 8시에 촬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부은 얼굴은 그거에 대한 대가, 그리고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, 모든 이에게 소문내고, 그리고 멤버십 프로그램은 방구방을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의 방법입니다. 자,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? 바로 직전 라운드의 스코어를 걸리지 않는, 또는 심리적인 상태를 걸리지 않는 방법. 아, 제가 오늘 사실은 다른 내용의 방법방을 촬영하게 돼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지금 아침 8시예요. 아침 8시에 와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딱 스튜디오에 들어왔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.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방법방의 심기를 팍 건드렸어. 그게 무엇인지, 그리고 그분의 심리 상태는 저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그 타석 제 스튜디오 놀이터, 많은 분들과 함께 골프에 대한 애환과 기쁨을 나누는 바로 이곳 방구방은 아침 7시에 출근을 합니다. 그래서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딱 마시고 그리고 이제 촬영 준비를 해요. 그런데 바닥을 딱 보니까 이거 뭔 지푸라기가 이렇게 많어. 지푸라기가 그냥 확 깔려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분이 딱 상했어. 그쵸? 여기는 이제 실내 공간이잖아요. 그런데 딱 보니까 지푸라기가 쫙 깔렸어. 그리고 실외 연습장도 마찬가지예요. 실외 연습장 가면 여러분들 딱 타석에 가잖아요. 거기 보면 막, 물론 실외 연습장은 그냥 빗질학으로 탁탁 쓸어내가지고 그걸 보내면 끝인데, 여기 실내야. 그래서 딱 보니까 지푸라기가 쫙 깔렸어. 몇 개 줍긴 했어. 이거 하나 만들면 괜찮겠다. 그래서 제가 왜 뜬금없이 이 지푸라기와 스코어를 여러분께 이야기를 했느냐. 자, 방구방이 라운드를 했어요. 근데 마지막 홀이든 아니면 그날의 스코어건 딱 쳤더니 아우 트리플 보기했어 마지막에. 아니면 스코어를 딱 받았더니 아 평소보다 5타를 더 쳤네, 또는 10타를 더 쳤네. 기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죠. 그러면 여러분들은 에어건으로 신발을 털지 않습니다. 대체로 그래요. 왜? 이미 정신이 나갔어. 정신이 나가서 에어건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. 그래서 딱 카트 타고 나오는데 나는 누구인가 목욕탕에 들어가서도 내가 지금 씻고 있는지 물을 묻히고 있는지도 몰라. 그쵸? 왜? 참 골프라는 게 그래요. 엠마, 너 때문에 내 골프를 못 쳤잖아. 이것도 아니야. 이거 될 수도 없어. 또 상대가 너, 야 너가 오늘 사실은 이럴 수도 없어. 다 누구 탓이에요? 내 탓이에요. 그러니까 심리 상태, 나는 왜 이럴까, 골프는 해도 왜 안 될까, 나는 지금까지 책으로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못 해본 적이 없는데 얘는 뭘까?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. 아니, 이 골프는 너무 약이 오른대요. 그래서 왜 약이 오릅니까?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거, 핸드폰 같은 경우는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. 자동차? 아이고, 이 테크놀로지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거의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런 거 돈 주고 사면 된대요. 골프채? 돈 주고 사면 된대요. 골프 실력을 못 사는 거예요. 그럼 제가 그랬어요. 아, 치지 마세요. 뭐 돈 주고 살 생각까지 하면서 골프를 쳐. 그랬더니 안 치면 안 되잖아. 안 치면 안 되잖아. 쳐야 되잖아.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볼링은요? 아, 볼링은 안 쳐도 되잖아. 당구는요? 안 쳐도 되잖아. 배드민턴은요? 힘들잖아. 안 쳐도 되잖아. 골프는요? 쳐야 되잖아. 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세요. 그 방법은 이 스튜디오 안에서 방법방이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미 지난 라운드 결과에서 딱 봤을 때 에어건으로 신발을 털 수 없을 정도. 그리고 그런 분들의 대체로 신발을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? 더러워. 더러워. 왜냐면 에어건을 잘 털지 않는 분들의 습관일 수도 있지만요, 신발을 그렇게 관리 안 하는 분들은 대체로 더러워. 그래서 보통 옷을 잘 입는 분들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. 저는 옷 잘 입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저는 늘 밖에 나가도 나이키, 안에도 나이키, 늘 나이키를 입고 다니는 그런 골퍼인데, 그러니까 작업복 입고 다니는 거죠. 옷 정말 못 입거든요. 근데 정말 신사 타이에 뭐 여기 행커치에 딱 뭐 정장했는데
마지막 구두, 또 구두에서 이 양말의 색깔까지 보신다고들 하는데 전 그건 잘 모르겠고, 저는 뭘 보냐면 그 골퍼의 골프와 상태를 봐요. 그러면 막 이 떼국물 있잖아요. 떼국물 잘잘 흐르는 거. 아유, 요즘 물티슈 진짜 좋은 거 많거든. 그냥 딱 한 장, 두 장 빼가지고 쭉쭉 문대면 쫙쫙 하얗게 닦아지는데 그거 닦기 귀찮아가지고 그 거짓골을 하고 다니니까.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괜히 내가 라운드를 어떻게 했고 내 성격이 어떤지 그런 거를 걸리지 않으려면 일단 신발에 에어건을 싹 틀어서 연습장, 실내건, 실외건 거기에서 잔디밥 빡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민폐 끼치지 말고 모두를 배려하는 마음 첫 번째, 그리고 두 번째는 신발 더럽잖아요. 신발 더러우면 그거에 대해서 좀 깨끗하게 닦고, 세 번째 여러분들 락커에 들어가가지고 그 라운드 하고 나온 거 바로 그냥 신발 벗어놓고 나가 꼬랑내. 그러니까 그때 냄새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늘 건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좀 세탁도 좀 잘 하고 해서 여러분의 깨끗한 그러한 청결한 그러한, 그리고 최근에 그러더만요, 보니까 이 신발 골프 안에 또는 운동화 안에 뭐 몇십 배의 세균이 살고 있대요. 그럴 법해. 제일 오래 신고 다니잖아요. 그리고 우리 몸 중에 가장 밀폐되어 있는 상황이 많은 거 아닌가? 그래도 속옷 같은 경우는 그냥 매일 갈아입고 세탁을 하잖아요. 신발은 아니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하고 쉔크가 났어도 3퍼팅을 했어도 수고하셨습니다 할 때 부하가 나도 마지막에 신발은 깨끗이 털고 깨끗이 닦고 깨끗이 건조를 해서 여러분의 건강과 다른 이들의 건강과 다른 이들의 기분 상태, 여러분의 기분 상태를 즐겁게 한다면 골프가 좀 더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찾진 못해도 나비 효과로서 또는 영향,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거라 방법은 확실합니다. 오늘 아침에 와서 이 지푸라기 보고 촬영하는 방법왕이었습니다. 우리 모두 함께 골프를 골프답게 치는, 매너를 매너답게 갖추는 멋진 골퍼가 됩시다. 방법왕이었습니다.